천천히 하더라도 호흡도 염불 하면서 그 가운데 호흡하지 따로 이렇게 띄워놓고 호흡하는 게 아니라 염불 하면서 호흡해야 돼. 그 노래 부르면서 호흡하지 뭐 노래 뭐 아, 동해물과 백두산 해놓고 숨 한번 쉬고 노래 하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 아시고 요걸 이제 그 우리가 익숙하게 집에 가서 숙제로 한 300독씩 할까? 300독. 금방 하잖아요. 하는데 5분이면 끝나잖아. 그래 하여튼 익숙하게 우리가 이제 법화경을 가지고 지금 뭐 사경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은 오래 걸리긴 했지만은 앞으로도 남은 게 더 많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이거 하나 외워놓으면은 입에 익숙해 놓으면은 설사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입에만 익숙해 놓으면은 큰 아주 재산이 됩니다. 외우면 더 좋은 재산이 되고. 오늘은 법화경 개송으로 거듭설하다 화택의 상황이라 그랬어요. 24페이지 중간 그 불이 욕중선 차이하사 이설계은 하니라 거기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욕중선 차이하사 이설계은 하니라 그랬어요. 그 제목이 개송으로 거듭설하다 했는데 부처님이 욕중선 이 뜻을 욕중선 차이라 이 뜻을 거듭 중선 거듭 펴고자 하사 개송을 설해 말씀하시니라 그래 화엄경이나 법화경 같이 이리 발달된 대승 경전은 의례히 산문이 있고 또 산문에서 부족한 설명을 보완하기도 하고 또 그 재차 더 주입시키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개송으로 간추려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산문에 없었던 내용도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있던 것도 또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이제 개송에는 그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반복하는 것입니다. 계속 같은 내용이라도 반복해서 함으로 해서 그 우리 그 마음에 젖어드는 게 달라요. 젖어드는 게 다릅니다. 우리 관세음보살 한번 부르고 말 게 아니라 여러 번 부르부르 해서 그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이 젖어들듯이 경전도 공부하고 공부하고 계속 공부함으로 해서 마음속에 젖어들어요. 푹 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쓰시겠습니다. 불이 욕중선 욕중선 차이하사 욕중선 차이라 이슬 개은하니라. 개성객자
이슬 개헌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개송인데 한 줄씩만 일단 읽고 한 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줄씩 한 줄씩 합시다. 이게 어디까지 뭐 단락이 나눠진 거 굳이 생각할 그런 그 분별해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줄만. 비어 장자가 유일 대택하던 기택 구고하고 이부 돈패하며 그랬어요. 저 앞에서 산문에서 뭐 내용이야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비유하자면은 저 장자가 아주 잘 사는 사람을 장자라 그래요. 비어 장자가 유일 대택하던 하나의 큰 집이 있다. 대택 큰 집이 있거든. 기택 구고라 그 집이 오래고 이 고자도 이제 연고가 있다 하는 건데 오래고 오래되었다 오래됐다 같이 봐도 돼요. 그 집이 오래되고 이부 다시 또 무너질 돈자 해질 패자예요. 무너지고 해지고 그러니까 집이 오래되면 옛날 뭐 집이라는 게 뭐 아무리 철대로 또 시멘트로 잘 해놔도 우리 아파트 뭐 3, 40년 되면 새로 짓고 하잖아요. 옛날 목조집은 훨씬 오래가요. 한 뭐 100년씩, 200년씩, 뭐 몇백년씩 심지어 그렇게 가도 역시 이제, 그 세월이 오래가면은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자연이 그렇게 됩니다. 거기까지 쓰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비유니까. 비어 장자가 비어 장자가 아주 부자가 유일 대택하던 큰 집이 있거든. 유일 대택하던. 기택 구고하고 그 집이 오래되고 이부 돈패하며 그 다음에 또 다 쓰셨죠? 한 줄 또 읽겠습니다. 당사 고위하고 죽은 최휴하며 양동 경사하고 기패 기태회하며 하야 당사 고위하고 집은 높고 위태롭다 이 말입니다. 당사들은 그리고 기둥과 기둥뿌리는 꺾어지고 또 썩고 그렇죠. 뭐 집이 오래되면 자연히 그렇게 되죠. 하며 양동은 경사라 들보 또 석가래 기둥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은
기울어지고 비뚤어져 비스듬하게 그렇게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깊이 태회라 그 기초 그 다음에 섬돌 뭐 그런 것들은 말하자면 뭐 축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깊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은 전부 무너지고 흐러졌어. 담장이 흐러지고 뭐 기둥이 흐러지고 저 축대가 흐러지고 또 섬돌이 흐러지고 축대 축담 같은 게 전부 흐러졌다. 이게 이제 세상 모습을 그 하나의 집에다 비유하는 거죠. 이 세상 모습이 예. 우리 몸뚱이도 지금 이런 상황 되잖아요. 뭐 젊은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은 70, 80 되면은 이런 꼴이 돼갑니다. 다 이런 꼴이 돼가요. 그러니까 하나의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습을 말하기도 하고 개인의 어떤 그 몸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유니까. 그럼 또 쓰시겠습니다. 당사 고의하고 집어넣고 당사는 높고 위태로워 죽은 채 후하며 썩을 후 꺾을 채 죽은 기둥주 뿌리근 기둥뿌리는 꺾이고 썩으며 썩었으며 하며 양동 경사하고 들보와 기둥은 양동 경사하고 경사하고 보라고 할까 그런 거네요. 들보 보 하고 깊해 축대와 섬돌은 무너지고 흐러지고 퇴폐하며 퇴회하며 하야.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줄 읽겠습니다. 장벽 비탁하고 니도 지락하며 부염 난추하고 열려 차탈하며 이건 이제 장벽은 무너지고 그런 뜻이죠. 장벽 그리고 무너질 비 터질 탁 그렇습니다. 무너지고 터지고 벽이 막 터지고 자빠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니도 치탈이라 진흙을 발라놓죠. 보면 진흙 발라놓은 것은 전부 진흙도 다 뜯겨 나가고 떨어지고 치탈 무너지고 떨어져 나가며 또 부점은 그 덮어놓은 이영입니다. 덮어놓은 이영. 그 예를 들어서 뭐 초가집이라고 생각하면은 초가집 위에 뭐 집을 이어놨다든지 갈대를 이어놨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점이라 그래요. 덮어놓은 이영아 난추라 아주 어지럽게 떨어져. 오래 집이 오래됐으니까 그 오래된 집이 아주 폐가 같은 그런 집을 한번 상상해봐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뚱이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세월이 가면서 또 세상은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상황이라 세상이 참 말세가 되어가는 모습이 그다음에 연여 차탈이라 하는 것은 석가래 연자 그다음에 처마 여자인데 석가래가 있는 처마는 전부 어긋나고 비뚤어지고 벗어나버리고 제자리에 안 있고 전부 다 벗어났다 그런 거예요. 아주 그 험하게 된 옛 가옥이 이렇게 이제 허물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쓰시겠습니다. 경전에는 뭐 별별 말씀이 다 있으니까 장벽은 비탁하고 무너지고 터지고 니도 치라 하며 발라놓은 진흙은 다 떨어져 나가고 시락하면 그 다음에 부점 덮어놓은 이영은 점 이영점 난추하고 어지럽게 떨어져 나가고 열려 차탈하며 석가래와 첨하는 처탈하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줄만 읽겠습니다. 주장 굴곡하고 자비에 충변하며 유오백이니 지주 기중 거든 그랬어요. 주장 굴곡 이건 이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막아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 구부러지고 구부러져서
잡내 충만이라. 아주 더러운 것이 이제 가득하다. 잡내 이것저것 막 뒤섞이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해가지고 뭐 내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충변 가득하고 두루두루 가득하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500 사람이 그 허물어지고 고택 큰 집에 있다 이 말이에요. 500인이 저 앞에서 이제 500 아들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 500인이 지주 기중이라. 그 안에 기중에 그집 가운데 지주 거치고 거기 머물고 있더라. 거기 살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험한 세상 속에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 모든 중생들이 이 험한 세상 이렇게 말세 현상이 다가오는 일인데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다. 뭐 이렇게 그 속뜻을 읽어도 좋겠네요. 그다음 쓰시겠습니다. 주장 굴곡하고 두루두루 막아놓은 것들이 전부 이제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뭐 틈이 생기고 주장. 굴곡하고 자비에 충변하며 자비의 충변하며 유500이니 500사람이 그 가운데 있어서 500인이 지주 기중커던 그 가운데 그집 속에 그러한 상황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기중커던 다 쓰셨죠? 그 다음에 또한 줄, 아주 여기에 부파경에서 제일 어려운 글자들, 난자들, 평생에 한 번밖에 볼수 없는 그런 글자들. 이거 한 난자 익혀놔도 아주 비경제적이라. 이거 여기서 익혀놓으면, 억지로 외워놓으면 여기밖에 안 쓰니까. 다른 글자는 뭐, 그 여러 수천 번, 수만 번그 익혀놓으면 써요. 아주 경제적이야. 한번 외워놓으면 여러 수만 번 쓰니까. 얼마나 경제적이요. 근데 어려운 글자는 어려울수록 익히기도 어렵고 자주 안 나와. 자주 안 나와. 딱 거기 한 번밖에 안 나와. 뭐, 그래도 부파경의 글자니까 일불일자가 세진불이라 한 문장 한 글자가 다 참다운 부처다. 이게 이제 부파경을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문일자가 한 문장과 한 글자가 참다운 부처다. 세진불이다. 그런 마음으로 신심을 가지고 뭘 표현했든지 간에 그렇게 생각하고 쓰시면은 그 전부 자기 양식이 됩니다. 자기 신심이 되고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치효조치와 오작구합과 원사복갈과 오공유연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나 20년 전에는 뭐 그때도 세상은 참그 험하고 별의별 사람 많았지만은 세월이 1년 가고 1년 가고 갈수록
그 뉴스에 이렇게 소개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삶의 모습들은 여기에 표현한 이 모습 그대로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치가 뭡니까? 솔개라. 또 효는 올빼미야. 그 다음에 조는 독수리고 또 취는 영취산 또는 영축산 그럴 때 이제 독수리 취자야. 솔개, 올빼미, 독수리, 이 조자도 독수리인데 저 독수리가 조금씩 다른 독수리인가 봐요. 독수리. 이게 뭐예요, 전부? 사람들이라, 사람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천지야. 그 다음에 또, 오, 작, 이거, 가마귀, 오, 가마귀 작자야. 이게 아마 암까마귀, 숯까마귀, 그러면 까치작. 작은 참 까치작자예요. 오자는 금을 오 하기도 하고, 가마귀 오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까치작. 까마귀, 까치, 비둘기, 또, 합자는요, 집비둘기라. 요 굿자는 이제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비둘기고, 합자는 집비둘기라고 해서 옛날부터 비둘기는 아마 키워서 통신용으로 많이 썼잖아요. 옛날, 아주 옛날부터. 그런 비둘기하고, 그 다음에 원사는 살무사 원자, 뱀사자. 뱀도 여러 종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복갈 이것도 이제 복은 살무사고 갈은 전갈이야. 참 벌레 충자가 있잖아요. 벌레 같은 놈. 그냥 벌레 같은 놈이 아니라 살무사 같은 놈, 뭐 독사 같은 놈, 저 전갈 같은 놈. 아유,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오늘날 신문에 뉴스에 뭐 TV 뉴스에 전부 그런 놈들만 소개하잖아요. 아, 어떻게 그렇게도 잘 알고. 이게 옛날에 이야기 해놓은 건데, 뭐 옛날에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갈수록 이제 더해. 그 다음에 또 진해, 진해 오자, 진해 송자야, 진해 공자야, 오공, 전부 진해야. 그 다음에 그 유자는 그리마, 연도 그리마 연자이고, 진해 그리마 비슷한, 그죠. 진해같이 징그러운 게 어딨어요. 아, 또 자다가 진해 한 마리씩 그 만나면은, 잠이 다 드러나고 아주 혼비백산하지. 오래된 그 저기 저 집에는 요즘 그 시멘트로 지은 그런 그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지만은 그 오래된 그 절집에는 많아요. 그런 게 그런 상황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그냥 뭐 그 오래된 집이 썩어서 이러한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뜻도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깊은 뜻은 이 세상이 이러한 인간들이 산다. 진해 같은 인간들, 그리마 같은 인간들, 살무사, 전갈 같은 인간들, 비둘기 같은 인간들, 까마까치 같은 인간들, 독수리 같은 인간들, 솔개, 올빼미 같은 인간들. 주변에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많죠? 지금도 뭐 많아, 사실은. 근데 이제 남만 그런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도 혹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진 않았는가. 이것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보통 중생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그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실수로 되는 거는 뭐 용서하겠지만은 늘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참 이거는 용서 못할 사람이죠. 그 이제 어떻게 하더라도 인과법을 잘 가르쳐 가지고 우리 불교 인과법을 잘 가르쳐가지고 인과만 제대로 믿고 실천하고 살면은 이 솔개나 올빼미나 독수리 같은 이런 인간이 되지 않아. 그건 다 인과를 모르고 남을 그렇게 해치는데 해치는 그 모습들이 그런 식으로 해친다니까. 까마귀같이 까치같이 비둘기같이 독사같이 세상에 독사같은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진해같은 인간들 그리마같은 인간들 그 다 선량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인과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불법은 그저 끊임없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고 인과를 믿게 그리고 선량하게 만들고 선인 선과 선인 악인 악과 그러잖아요.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맺히고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열매가 맺힌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그 이거 이제 할 수 없이 법학에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쓰시겠습니다. 솔개 치 올빼미 효 치 효 미운 사람이 있으면 집에다 치효라고 떡 써붙여놔.